I love you. Thank you. Oh my gosh! La cucaracha, la cucaracha.화사가 1등하고 이랬을 때 너무 뿌듯하더라고. 뭔가 되게 자랑스럽고 우리 팀에 솔로가 나가서 혼자 1등하고 이런다는 게 너무 대견하. 네, 화사씨 정말 축하드립니다. 네,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와! 네, 멍청입니다. 멍청입니다. 아들은 마음을 멍청해냅니다. 자, 축하하고. 잠깐만. 다들 키들이 작아가지고. 잠깐만. 아, 야, 눈 먹었어. 아, 야. 너무 은은하게. 야, 이거 상처야. 따뜻한 바람으로. 너무 따뜻한 바람. 누구나 겪는 일이야. 어른이 되는 과정이야. 이러지 말아요. 끝이라는 얘기 나는 항상 시작인걸요. 휘인이도 한 말씀. 와주고 커피차도 해주고 또 선물도 해주고 힘내라고 해주더라고요. 노래가 너무 멋있다고.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멤버들이 좋다고 해줬을 때 아 다행이다. 진짜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. 행복합시다. 사랑합시다. 아. 건강합시다. 아, 사랑합시다. 내가 할래 이제. 아, 빨리 하세요. 건강합시다. 불어! 아! 진짜 가족 사진. 아 너가 지금 얻는 사람이야 정말. 내가 지금 혜진이 편에서 얻은 적이 없어. 아 이러지 마. 아 이거 어색하네. 찍힌다. 이제 어느 날은 제가 진짜 진지하게 막 물어봤어요. 같이 막 분위기에 막 젖어가지고 막 휘나 너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? 그런데 이제 휘인 짜증을 내더라고요. 그냥 아 왜 그래? 그래서 막 이러다가 그냥 진짜 친구해. 네, 아 왜 그러냐고 막 이러다가 아 말해봐. 막 이러다가 계속 말해. 말해봐. 이랬는데 그냥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그냥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딱 그런 거 보면서 아, 나도 만약에 이 친구가 없으면 내가 진짜 이 서울 생활도 그렇고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연 읽어보니까 저는 진짜 휘인이가 생각이 많이 나네요. 휘인 씨한테 영상. 아니. 아 그런 거 못해요. 알지?
이렇게 끊어지지 말자. 자, 여러분 잘해보자. 남은 2018년도 그 마음은 안 되서 부끄럽습니다. 둘. 하나, 둘, 셋. 오! 비나, 별아. 나 일단 보지 말아봐. 다들 눈 감으시고요. 그때는 우리가 정말 벌써 나이가 많이 들었겠지. 우리 그때까지 마마무를 떠나서 그냥 같이 진짜 친구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. 끝이에요? 오케이. 어, 뭔가 슬퍼. 나도. 아, 이 BGM 뭐예요? 언니, 되게 언니 슬프다 이거. 눈가가 촉촉. 아, 뭔가 근데 제가 말하다가 네. 살짝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. 울컥해서 못했는데. 울어도 돼요. 울어도 돼요. 아, 저 딴 데 보시고. 아니, 네, 제가 딴 데 보시고요. 나머지 하세요. 2부 시작합니다. 아, 네. 갑니다. 아 지금 되게 뭐 힘든 일도 많고 뭐 기쁜 일도 많고 막 이런데 그냥 나는 우리가 너무 좀 서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진짜 집 앞에서 그냥 트리닝 입고 그냥 만나고 그런 그냥 진짜 그냥 인생의 그냥 그런 친구처럼 남고 싶다. 진심으로. 오케이. 와. 어, 오케이. 뭔가 슬퍼. 어, 한방통닭 먹으러 가자. 울어라. 울지 마요. 왜 울어? 그니까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안녕. 자, 나가. 맞으셨어요? 썰어, 썰어. 미슐랭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